새벽 6시 반입니다. 이제 여자 파트를 해줄 동생을 지금 태우러 가는 길이에요. 이 동생은 우리 작은 아빠 딸내미.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음악을 하는 두 사람. 잊으려 애를 써봐도 미움은 말하지만 꼰대. 어? 꼰대라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을. 갑자기? 막걸리 한 잔. 영탁이가 성대모사하는 영탁이. 막걸리 한 잔. 가자. 영탁의 불쑥TV 구독자 여러분께.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빠 혹시 이씨라고 알아?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사촌 오빠가 오빠랑 같이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 진짜 좁다고. 좁지. 그러니까. 자,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헛개차도 언젠가 만나게 됩니다. 현실판이다. 내 진짜 최애 음료수였거든. 술을 자주 술 먹고 다음날에 술을 자주 마시니까 맨날 달고 살던 음료수인데 야, 이 광고를 찍을 줄이야. 그래도 노래를 건졌잖아. 니가 왜 찐이야? 니가 왜 찐이야? 니가 왜 찐이야? 니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같이 추석 때 방송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근데 가실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 집으로 뭐야? 우리 집으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 같이 와,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치. 동원이 한복 입혀놓으니까 더 커 보이네. 더 컸어요. 손들이 없네. 안녕하세요. 동원이 발도 이제 260 차야 된다. 응? 발이 신발도 260 차야 된다. 60? 나랑 똑같다고? 야, 정동원 와봐. 55대. 정동원. 네? 발 사이즈 재보자. 대박, 발이 이렇게 컸어. 250이에요, 저 이제. 난리 난다. 이렇게 이제 190 되는 거지. 많이 컸어. 너희 샵이 학교에 더 큰 애도 많지 않아? 나 21살 때, 21살 때까지 키 컸어. 확 자랐어요. 너희 샵이 조금씩. 20살 때. 그래서 21살 1cm 컸어. 새치다. 새치 많지. 네. 새치 뽑으면 하나 1,000원. 우와. 계좌이체. 1,000원을 계좌이체 한다고. 야, 100개 뽑으면 10만원이요. 아이언맨 사줄 테니까 잘 뽑아봐. 캡틴 아메리카. 아, 그니까 캡틴 아메리카. 아! 한 번에 빡 당겨야 돼. 오! 뽑았다! 오! 나이스. 뽑았어요, 여러분.
아이오 그 캡틴 아메리카 주문해놨어. 글쎄? 어. 어, 예, 근데 예약 상품이라서 조금 시간 걸리네. 요만해요? 이만할걸? 이만할. 나 동원이처럼 머리 뒷머리 길러볼까? 저 뒷머리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만큼. 이만큼 길어. 이미지 때문에 안 되겠지? 어, 엄청 촌스러워질 것 같아. 어, 이렇게 갈까? 울버린이다. 나 민호 형 선물 좀 더 찍어줘. 은지야. 네. 민호 형 인사 안 드렸지? 형, 민호 형. 내 사촌 동생이에요. 우리 작은 아빠 딸내미. 우리 잘하시겠다. 우리 집안에서 너무 잘해. 김현식쌤 오신다. 김현식쌤 순돌이 아빠. 영택 삼촌이 고마워졌어. 삼촌 말 걸어서 학교 맡겨줬잖아요. 이 쿠션 바르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파워로 쿠션 맡겨줬어. 세게 하는 사람. 사실 지금 약해. 진짜요? 어, 이 정도 좋아. 근데 여기 클럽이에는 여기 앞에는 평소에 쌓여있던 그냥 숙였어요. 주먹 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귀엽다. 이겼다. 이겼다. 못 들어왔어, 정동은. 못 들어왔어. 와. 정동은 못 들어왔어. 와, 진짜 실망이다. 드랙 있잖아, 드랙. 어. 드랙이 어? 자기 노트 20로 바꿨다고 노트 10 공개했는데 주가에 들어가. 어, 빨리 줘, 빨리 줘. 근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야? 이건 나인이고. 이건 나인이고. 응, 자기 펜스나. 와. 빨리 세훈 작가 와야 되는데 빨리. 민호 형 민증 받아야 되는데. 민증 받아갖고 너 갖고 줘야 되는데. 띵판 쳐놨다. 버스. 이거는 뭐 딱히 그냥 연직원지. 뭐 그냥 사고 들어. 근데 아직 간다고 얘기 안 했어. 연지 번지 찍었네. 아닐 거야.
최고의 선물이지. 최고의 선물. 민영 민증. 이거 완전 현상적으로. 민증이 회복이서 나. 좋다 고마워. 아 진짜 이거. 고마워. 야 언제 또 준비했어. 예쁘더라고. 진짜 예쁘다. 이거. 완전 머리끄리네. 이거 할 수도 없어. 이거 봐. 잘못 눌러가지고. 아, 사진 찍는다는 게 이거 어플로 찍어가지고. 웃긴다. 어쩐지 요새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이 자주 돼 있다거든요. 아, 진짜. 아, 보다가 고마워. 진짜 잘 쓸게. 마음이. 이게 또 갈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아이고, 진짜 아슬. 먹튀하지 마세요. 진짜. 저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겁니다. 고속TV 화이팅. 아까랑 다르죠? 아까도 이쁘셨는데 아까 눈썹이 없었는데 지금 눈썹이 있어. 아주 소감 어떠신지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문순이 선생님의 아버지라는 곡을 오빠랑 같이 불렀습니다. 뉴스TV에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구독자가 몇 명이죠? 36만 명. 와우, 36만 명. 멋있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제가 나와서. 사촌 오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빠야, 고생했어. 앞으로 더 고생하자. 화이팅!